야, 빙질이 철판 아이스크림이셔? 연유가 들어갔나? 야, 옷깃이 스친 거 같은데, 이거는? 첫 만남인데? 국제결혼이셔? 야, 그리고 이미 친 드립은 내가 못 쳐. 일회성이라 드립이. 이거 어떻게 쳐?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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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양동원. 양동원 씨 잘생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 비주얼? 중요한가? 남자는 매력이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잘생김이라는 것이 그 오로지 비주얼에서 오지 않아. 남자가 얼굴이 아니야. 이해되셨어? 전체를 봐. 사람 전반적으로 풍겨오는 그 매력? 그 말빨? 그런 느낌? 대화? 소통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봐. 여러분들. 좀 깊숙이. 사람을 볼 때. 라이브가 뭐겠어? 그거 보러 오는 거야. 편집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매력들? 내 세상이야. 난 28살 감성으로 놀 거야. 이해돼? 김민우 vs 천우 얼굴. 저는 글쎄요. 저는 김민우로 살 거예요. 난 내가 좋아. 자기애가 있는 사람 어때? 자존감이 없는 남자? 매력이 없어. 그런 남자 만나지 마셔, 여자들. 금방 질려. 그 사람만이 하는 매력이 분명히 있어. 그거에서 못 태어나와. 한번 빠지면, 한번 구속하면 그 느낌, 그 느낌. 말로 설명이 안 돼. 형용할 수 없네. 공부로 안 돼. 말로, 언어로 안 돼, 언어로. 그 느낌 아셨어? 이런 말이 있어. 입시의 절반은 수학이지만 수능의 절반은 국어다. 졸라 명언이야. 내가 방금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 내가 스터디 플래너 내면은 거기 적어줄게. 스터디 플래너 5페이지 적을게. 제가 여러분들 그 명언을 적을 거야. 스터디 플래너 만들면. 정말 이거 내가 만든 말이야.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없어. 아, 여러분들 이거 느낄 거예요. 엔수생들 이거 그냥 스터디 플랜드 불티나게 팔린다. 진짜.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질 거야. 똥아 너무 빨라요. 뒤에 옷은 무슨가요? 네, 잠바인가요? 이거는 뭐 제 옷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입어주세요. 뭐 그닥 끌리진 않는데 일단 천원 왔으니까 일단 입는데 제 건 아니에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얼굴이 네, 제 건 아닌데 일단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네.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벗도록 하겠고요. 그닥 제가 좋아하는 냄새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냄새고요.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체취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이제 여명 씨 방송 좀 카톡 안 보세요? 카톡 핸드폰 놓고 카톡 안 봤는데요? 여기 PC 카톡 되나? 저 돼지 저거 푹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지방도 많아서 삶으면 진짜 괜찮. 박세림. 세. 방금 잘했잖아요. 세. 천천히. 박 세. 잠깐만. 세. 박세림이요? 삼겹살 왔습니다. 박세림. 아 짜증나. 땀나. 박세림 씨 삼겹살 왔습니다. 박세림 씨 삼. 책상 설치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하셨어요? 왜 쉬어 빠르게 왜 이렇게 많지? 저녁 식사. 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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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 뭐라고? 오빠 보조개 빠지고 싶다고요? V앱 라이브가 아니라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트위치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원래 V앱 라이브 뭐 NCT 드림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살다 보조개에 빠지고 싶다는 얘기까지 들어보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진짜.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 남자면 너 바로 차단이다. 야 남자는 보조개에 빠진 게 아니라 네 보조개 원펀치를 갈길 수도 있어. 알겠지? 오빠랑 안 하고 뭐합니까? 하트 날립니까? 미미미누 정수리에 빠지고 싶다. 자, 정수리 쪽이 내가 수치 많아가지고 빠지기 좀 어려울 거야. 입 좀 담으시고요. 그냥 죽어버리네 그냥. 와 그냥 죽어버리네 이거. 야 200 와. 아니 나는 천옥이다 형님. 어? 형은 100만원 말고 만원. 맞춰주라. 나는 안 울 거야? 나 안 울 거야. 왜 울어? 나는 저 울었을 때 슬퍼져 지금. 민우 진짜 울겠다. 민우 진짜 나. 아 민우야 근데 좀 노잼인데 민우야? 아 노잼이야. 노잼이야. 민우.
민우님 언제 오셨어요? 아 저요? 아 저는 그 수능을 그 14하고요 네 아. 15하고요 16하고요 17하고요 18을 아. 봤습니다 아 예예 아. 아. 아, 예. 아니 진짜 왜 아니 그러니까 난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내가 스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은 진짜 입시 상담도 아니거든? 올림픽은 왜 나오는 거지 진짜? 미쳤다 나 뭐 기자도 내가 손석희 아니 이게 왜 그니까 아 진짜 트위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아니 진짜인데? 와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리트윗이 6043? 미미미는 올림픽 영상 보고 화냈으면 좋겠다 야 빙질이 철판 아이스크림이셔? 연휴가 들어갔나? 야 옷깃이 스친 거 같은데 이거는? 첫 만남인데? 국제결혼이셔? 야 그리고 이미 친 드립은 내가 못 쳐 일회성이라 드립이 이거 어떻게 쳐? 야 옷소매 스치면 실격이라는 드라마 안 찰지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느리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국제결혼 드립은 칠 거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습니다 교육에 세상을 담을 수 있어 왜냐 에듀가 담을 수 있는 게 많아 진짜로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교육 혁신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시 폐지 수시 전체 폐지 정시 이외 실시를 주장합니다 청년들이 지금만이 힘듭니다 아 점점 느는데?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저 만원이 10만원이었다면 죽어 그냥 아우 귀찮게 따라오냐 아 진짜 아 왜 이러냐 어지럽게 진짜 Thank you.